그때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들었는데 어떤 행동으로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. 글쎄요, 제가 몸 안에 항상 화가 있습니다. 아, 화? 네, 파이어. 파이어. 그래서 저희가 조금 피곤하거나 분위기가 식거나 했을 때 보통은 일어나!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명 일어나 같은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네. 저희의 몸속의 화를 같이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위기를 해서 막 웃기거나 막 옆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. 막 자려다가도 눈을 이렇게 번쩍 뜨게 옆에서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런 사실입니까?